실제적으로 우리 루트값 자체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x-3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즉, 실근을 구한다라는 얘기는 x-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즉 x가 3 이상에서 찾아주어야 한다. 그러면 3보다 작은 x의 값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바로 무연근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일단은 근호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똑같이 제곱을 하면 2x-3은 x-3의 제곱. 전개해 볼까요? 2x-3은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한쪽으로 모두 이항해 볼게요. x제곱. 2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8x. 그 다음 플러스 12가 되죠. 아주 간단하게 인수분해 되는 형태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고. 그럼 x는 2 또는 6이라는 두 개의 근을 구할 수 있는데 거기서 2라는 것은 바로 2를 대입해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볼까요? 그래서 x equal 2 또는 x equal 6 이러는데 3 이상을 고르면 x equal 6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2라는 값을 한번 원래식에 한번 대입해 보죠. 2를 대입하면 4 빼기 3 하니까 루트 1이 돼서 1이 됩니다. 그러나 우변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1과 마이너스 1이 같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무연근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4번 문제는 바로 적분과 통계, 적분과 통계에 나오는 우리가 바로 평균을 구하는 이산확률 분포의 평균 구하는 문제 바로 출제되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확률 분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확률 분포에 미지수가 있는 거예요. A. 그 확률 분포에서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나요?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와 2A와 3A와 4A를 더하면 언제